감동의 선율을 물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오늘 함께 할 두 청년은 이제 토종 한국인들입니다. 맞아. 정말 잘생겼고 정말 잘 컸습니다. 자, 예, 삼촌 미소를 짓게 하는 두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하고 싶은 그 남자 윤지성, 트로트 왕세자에서 멋진 산으로 돌아온 정동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성 씨부터. 예.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싱글 12월 24일로 돌아온 윤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미니 앨범 산의 맨으로 돌아온 정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성 씨가 작년 10월에 배우 윤지성으로 함께했었죠? 네네, 드라마. 드라마. 네, 너의 밤이 되어줄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그냥 뭐 맞죠? 여기저기도 뭐 얼굴도 보이고 하시던데. 네, 예능 촬영도 열심히 하고 또 캐나다에 공연도 갔다 오고. 우와. 네, 그리고 또 이번 팬콘 준비도 하면서. 아, 팬 콘서트. 네네, 12월 24일에 제가 팬분들 또 만나거든요. 아~ 팬콘 준비하고 또 이거 싱글 준비하고 이러면서. 아, 바빴겠다. 네. 아, 근데 정동원 군은 놀라워요. 네. 저는 더 놀랍죠. 왜냐하면 우리 어린 나이부터 계속 봤기 때문에. 네. 와, 계속 볼 때마다 발전을, 외모가 발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계속 발전하고 더 멋있어지고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부끄럽네요. 오랜만에 뵙거든요. 어렸을 때는 좀 뻔뻔했거든요. 맞아. 이제 좀 부끄럼도 타고 막 그래. 부끄러워. 좀 부끄러워요. 네. 귀여워. 와, 두 분은 좀 어떻게 방송에서 만난 적 있어요? 저번에 저희가 한번 네, 활동하면서 있었어요. 겹쳐서 한번 사인 CD 이렇게 주고받고 했던 거. 네네, 네. 인사드리고 네. CD도 나눠서 서로 교환하고. 아, 네. 진짜. 네. 오랜만에 뵙네. 네, 오랜만에. 네. 우리 정동원 군 지금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되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이제 그거 합격했어요. 예술 고등학교. 요! 예고. 네. 축하드려요. 또 실용음악과로 들어가요? 네. 제대로 음악을 더 배우겠는지. 네, 합격을 해서 또 열심히 다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들어온? 서공예 합격해 가지고.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거기 출신 아이들도 꽤 많죠. 네네.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윤지성 씨의 신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홍보하시죠. 네, 저는 제목은 12월 24일이고요. 어허. 이게 제가 또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곡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12월 24일 날 또 팬분들, 바발분들을 만나는데 좀 그렇죠. 그날을 어떻게 하면 더 팬분들이 1년 내내 2년 3년 오래오래 기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럼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들을 때마다 크리스마스처럼 느꼈으면 좋겠다. 팬들을 위한 진짜 팬송이네요 완전. 근데 이제 팬송이지만 많은 대중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아,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렇죠. 팬송이긴 하지만 캐롤처럼 캐롤. 많은 분들이 내 네, 시즌송이거든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겨울이 오면 12월이 지나면 이제 바로 좀 찾아주셨으면. 어떤 가사 내용이에요? 가사 내용은 이제 1년에 한 번 딱 그날 만나는 거예요. 1년에 딱 하루만. 근데 그냥 꽤 쿨하게 어릴 때 했던 약속인데 우리가 그 약속으로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우리는 항상 이맘때쯤 만날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좀 동화책 같은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팬클럽 이름이 아까 뭐 바발? 밥알? 네, 바발분들. 왜 바발이라고? 왜 바발이죠?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네, 그래서 팬분들께서 밥기를 깔아주시겠다고. 아. 네. 밥기를 앞으로 깔아주겠다? 네, 우리가 바발이 돼서 밥기를 깔아주겠다. 야. 막 이래셔가지고 밥을 좋아하니까. 네. 꽃길이 아니고 밥기를 깔아주겠다. 네네네, 밥길. 예. 잘 먹고 잘 사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제일 중요하죠. 우리 이번 음원을 뭐 친한 동료들과 함께 비대면 청음회를 했었어요? 네네네. 와, 누구누구 해주신 거야 이거? 마마무의 휘인이. 오, 휘인씨. 네, 그리고 또 종현이 지금 솔로로 활동 중. 아, 뉴이스트. 네, 뉴이스트. 뉴이스트. 네, 종현이랑 그리고 또 모모랜드의 혜빈이랑 또 저랑 같이 드라마 찍었었던 그 배우 장동주씨. 장동주씨. 네네네,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노래를 또 듣고 흔쾌히 또. 반응이 어떤가요? 너무 좋다고. 친구들인데 좋다고 해야지 그러면 별로다 그렇게 했어요? 대놓고 이렇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종현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좋다면서. 야. 그래서 되게 또 사실 이게 선뜻 부탁하기가 좀 제가 약간 부탁을 좀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네. 근데 또 선뜻 다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 그랬구나. 네.
이 12월 24일 아까 말씀드렸던 팬콘이 열린다고 하는데 24일 날 예, 한성대학교에서 네네네 대강당에서 열리네요. 네 맞아요. 낙상 낙산관 대강당. 네 아 네. 그러면 노래하세요. 아 그럼 그 노래 예, 예. 라이브 라이브. 혹시 예, 노래 듣고 괜찮으시면 오늘 공연 보러 와주세요. 팬분들 이제 저에게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예 예. 아, 24일 날 네네네. 지금 저와 함께 해주세요. 티켓은 열려 있죠? 그럼요 그럼요. 아, 널널하게 아, 열려요. 네. 아 많이들 와주세요. 아, 많이들 와주세요. 네, 널널합니다. 아 윤지성 씨의 신곡 12월 24일 지금 바로 라이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첫 라이브. 아 첫 아, 라이브 첫 라이브 떨리겠어. 첫 라이브를 컬투쇼에서 아 음방이 지금 없어져 예 아 지금 떨리겠어요 윤지성 군. 네, 떨리죠. 우리 바발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인데 네. 모든 분들이 함께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12월 24일이라는 곡입니다. 캐롤송입니다. 떨리겠어요.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네, 잘할 수 있어 지성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지성이 화이팅. 예, 컴온. 잘생겼으니까 떨지 마세요. 와,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그날에 하얗게 흰 눈이 내리고 창밖을 보며 널 위한 편지를 써 이 밤이 지나가면 오늘이 지나가면 난 꿈속을 살겠지만 작은 소원 빌어 그때 어린 아이처럼 Dear my Santa Claus 오늘 밤 보고 oh, Merry little white Christmas day 조이 울리고 12시를 보내면 그대의 손을 꼭 잡고 흰 눈을 밟으면 영화 속 장면처럼 영원을 약속해 오늘이 지나가면 오늘이 지나가면 난 꿈속을 살겠지만 Wish My Christmas Day 작은 소원 빌어 그때 어린 아이처럼 Dear My Santa Claus 오늘 밤도 소중한 말들을 하나씩 꺼내볼게 따다 따다 타이다 시다 따시다 기가 와이리 따시노 예. 야 앞에 모닥불이 그냥 활활 타오르는 것 같다. 아, 너무 좋다. 어이구 기가 따시다. 여름인 것 같다. 와 처음 불러와가지고 너무 많이
떨리네요. 아, 어, 네. 좋았어요. 잘했어요. 떨렸다고 얘기하기 친구는 너무 따뜻한 목소리. 너무 따뜻하게 불렀어요. 3153님께서 지선님 목소리 공기가 69% 소리가 31% 사뿐사뿐 내리는 첫눈 같아요. 왕왕 좋아라. 야. 아, 감사합니다. 왕왕 좋아라. 공일리사 어머나 이런 목소리가 있었다니 노래도 너무 좋고요. 여기 밥알 하나에 추가요. 밥알 하나 추가요. 감사합니다. 몇 추가가 또 됐네요. 232321님께서 동원군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노래 듣다가 창밖을 봤어요. 지성 씨 노래가 제 마음에 눈을 내리네요. 53세 감성 아재입니다. 와, 아재 아재. 네네, 예. 너무 감동적이세요. 아, 이상욱 씨 고르덴 바지를 입어도 멋지네요. 고르덴 바지 입으셨어요. 아, 네. 오랜만에 고르덴이란 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겨울에는 골덴 바지 아닙니까? 저희 또 고르덴이거든요. 네, 고르덴. 겨울이니까. 그럼요. 아, 내복은 안 입었네 다행히. 네. 저거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 그럼요. 신고 때는요. 아니 그래도 지금 노래할 때도 우리 황철 씨랑 저도 좀 얘기를 했는데 네. 3014님 안 그래도 윤지성 씨 살짝 축구 선수 조규성 씨가 보여요. 보여. 또 축구. 여기 이렇게 저, 이렇게 느낌이, 네, 느낌이 이렇게 위에. 눈이랑 코 요 부위가 약간 조규성님이랑 너무 영광이에요. 아 헤딩하는 포즈 한번 보여줄래? 한번 갈까? 와. 자 이제 정동원 군의 신곡 우리 한번 또 홍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 신곡 타이틀곡이 뱃놀이라는 노래인데요. 뱃놀이. 저희가 아는 그 민요 뱃놀이를 샘플링을 해서 댄스곡으로 재해석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댄스. 여러분이 듣다가 보면 아는 부분도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홍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우리가 아는 그 노래 어기야 지어라. 네, 네 맞습니다. 어기야 지어 어기야 차 뱃놀이가 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샘플링이 됐구나. 처음 들어봐요 장르를. 민요 트롯 댄스. 민요 트롯 댄스. 네. 좋다 좋다. 여기 타이틀곡이군요. 네 타이틀곡입니다. 뱃놀이. 뭐 약간 뭐 포인트 안무가 이런 건가 이런 뭐. 그래 뭐 이제 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포인트. 그러니까 네가 만들었어요? 지금 모르게 내가 만들었나? 너무 무섭네. 자 일단은 라이브를 먼저 듣고 와서 안무를 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무대를 모실게요. 정동훈 군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산의 맨 앨범의 타이틀곡 미녀 밴더리 댄스. 음악 좀 이따 드려요. 물 한 모금만. 아 물 한 모금만 네. 물 한 모금 먹을 동안 그러면 이 동작 좀 알려줘봐요. 그렇죠. 밴더리 밴더리 할 때는 물 한 모금. 아까 이렇게 하셨는데 팔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같이 이렇게. 웨이브와 웨이브와 네. 약간 MG 느낌이다 이거. 네. MG 느낌. 힙하다. 에 MG 밴놀이 느낌. 힙해요 힙해. 야 바디 웨이브 같이 하면서 밴놀이. 자 라이브 갑니다. 박수 주세요. 얼쑤. 따뜻하게 입어라 신경 쓰이니까 오다 주웠다 받아 별거 아니니까 툭 하고 던진 맘에 올라가느니까 거친 내 매력에 넌 납치된 거야. 어머 어머 뭐니 어쩜 이렇게 좋니 흔들흔들어질 하도록 너를 격하게 아껴 줄 테니 내게 맡겨 우리는 운명인 거야. 영차 너를 젖자 가짜 저 바다로 가짜 저달님이 부르는 호리의 노랫말은 물결이에 뿌려져 물비를 내는구나. 어머 어머 뭐니 어쩜 이렇게 좋니 흔들흔들어진 하도록 너를 격하게 아껴 줄 테니 내게 맡겨 우리는 운명인 거야. 나만의 님이 돼주어 더
날이 걸린 밤 하늘을 바라보다 해가 뜨는 새벽에 우리 함께 야, 새로운 장르가 정동원 군만 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어요. 야, 민요 트롯 댄스라는 야, 장르가 아, 중간 중간에 너무 힙한 그 너무 춤도 힙해요. 들어가고. 어, 아, 그 춤 춤을 너무 잘 추네요. 어. 아 이번에 연습 많이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막 힙하게 막. 꽉꽉 그러니까 중간 중간 랩도 하고. 막 요즘 스타일이래. 응, 랩도 훌륭하게 하고. 막. 너무 욕심쟁이 오. 아닙니까? 다 들어 다 들어갔어 그냥. 아 욕심 이번에 많이 부렸습니다. 아. 아, 우리 지금 재경님께서 좀 잘생겼어 노래 잘해 춤 잘 춰 춤출 때 섹시하기까지도 해요 라고 이젠 섹시하기까지 아, 하다 이젠 섹시하다 와 야. 가끔 듣죠? 섹시하단 말 요새? 어 요즘 종종 듣고 있어요 컴온! 어 김혜정씨 아 노래 너무 좋아 열 아, 가사처럼 정동훈한테 납치되고 싶어요 어기 여차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와 그럼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아 납치되고 싶다는 거? 아 납치 아. 범죄도시 2에서 그 대사를 따온 거 맞아? 어 그 가사를 아니요, 따온 게 그건 아닌데 어 그런 느낌이 났다면 성공적이네요. 아, 그러네. 네. 아, 그러죠, 그걸 연상하게 만들었다면. 네, 그죠. 남자 팬들도 꽤 많이 알려서 한번 읽어주시죠 문자. 네 오상우님이 영차 이 부분부터 소름 정확히 7번 도듬. 16살 딸이랑 어 48. 제 아빠랑 같이 좋아하는 유일한 가수 동원군입니다. 야, 진짜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 정동원군 이 부녀한테 선물 한번 쏘시죠. 뭐예요? 이쑤시개 보고. 이쑤시개. 아, 이쑤시개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요. 아, 오. 이쑤시개 한 통 예, 착불로 갑니다. 아, 착 심지어. 예. 아, 심지어도 착불이군요. 아. 예. 그러니까 뭐 껴 있으면 답답하잖아. 맞아. 네. 시원하게 좋죠. 예. 쑤셔야죠. 쑤셔야죠. 온 가족 쓰는 거죠. 자, 4부에서 오늘 이 지성 씨 그리고 정동훈 군과 계속 이어집니다. 궁금한 점 목격담 보내 주세요. Here we go.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레이로 두시 탈출 컬투 오라라리호 자 걸투쇼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윤지성 군과 정동원 군과 함께 4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열렸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무대가 있을 거라고 해서 크로스오버 무대 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마커보르기. 마커보르기 네. 장르 체인지 라이브를 1절씩 해드리기로 했는데 예하. 윤지성 씨는 어떤 노래를 해주실 거예요 오늘? 저 그 송대관 선생님의 네 박자. 아, 네 박자. 포비트. 예, 예. 상당히 포비트. 포비트. 예. 와. 이게 유명한 팝송인 것 같은데. 그렇죠. 포비트. 포비트. 포리듬. 송 선생님의 포비트. 어, 예. 상당히 구성지게 불러줘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제가 트로트를 아, 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정동훈 딸 기를 받으면 돼요. 정동훈. 네. 아, 예.
아 잘하실 겁니다. 분노합니다. 동동우는 그럼 지성 씨처럼 뭐 감미로운 캐롤 준비했나요? 뭘 준비했나요? 네, 저도 감미로운 캐롤 곡 중에 엑소 선배님의 첫눈이란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많이 준비를 못해가지고 연습은 네.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 네. 뭐 풋풋하고 좋지요 뭐. 아, 어때? 퍼스트 스노우. 네, 그러니까 퍼스트 눈. 퍼스트 스노우. 아, 저 연말이니까 공연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정동훈 군, 그죠? 네. 어 언제 합니까? 어 이번에 또 크리스마스 때 24, 25 이렇게 이틀 양일간 네, 성탄 총동원이라고 일산에서 또 공연을 하게 됐고요. 와. 또 그건 이제 예매가 다 끝났고 매진 됐어? 아, 네, 매진 됐고. 야. 열자마자 매진 됐겠지.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 예매가 오늘 열리거든요. 아, 오늘 열려요? 네, 정동원의 음학회라고 작년에 했었는데 이번에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또 공연 또 하게 돼가지고. 세종문화회관, 네. 와 이건 진짜 인기 많고 팬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아무나 못하죠.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야, 야. 축하합니다. 음학회. 네. 이번 무대는 뭐 지난 투어에 비해서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조금 이제 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좀 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서 좀 장르도 다양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최대한 많이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춤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네, 네. 몸에서 나오는 이 바이브가 많이 연습 많이 한 바이브. 네. 아직 16인데 아직도 이렇게 인기 먼저 이렇게 많고 그러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그럼요. 앞으로 꽤 많이 남았는데. 부러워 진짜. 아,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그냥 막 무대 부시겠네요 그냥. 막 춤도 무대 부셔야죠. 네. 부실 예정입니다. 네. 제보가 들어왔는데 동훈군이 단아카 성대모사를 엄청 잘한다고. 아까 만났어요? 아까 만났어요? 아까 왔었거든요. 아, 아까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있을 때 이제 장난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하고 하는데 네. 아, 그걸 한다고요? 아니, 실제로 만났어 아까? 만났어요. 사진도 찍고 했어요. 아, 아까 저 챌린지도 같이 찍어주셨어요. 진짜? 네. 다나카가? 네. 성대모사, 자, 간단하게 성대모사. 나온다. 안녕하세요, 다나카입니다. 네, 고츠카루 르나르죠. 잘한다. 아, 똑같은데요? 잘한데? 너? 아니, 똑같은데? 다나카 다시 왔어. 네.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진짜 부끄러워하는 게 너무 웃긴다. 에, 귀가 빨개졌어요. 아, 그때 어렸을 때 왔을 때는 이제 한 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맞아. 야. 얘는 좀 부끄러워할 그렇게. 청년이 돼 가지고. 사춘기는 안 왔어요? 아, 다 지나갔죠. 지나갔어? 네. 진짜로요. 아 이제 항상 고등학생이니까. 지났다고 하면 안 믿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지났어요. 아 오기는 왔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작년. 네, 작년 여기 나왔을 때쯤에도 좀 한참 중심에 있을 때구나. 네, 그렇죠. 네. 세상의 중심이었을 때. 그래. 아 지금 다 지났습니다. 네.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아 그 당시엔 이제 좀 겉멋 같은 게 있었죠. 겉멋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지금 다 완치했습니다. 맞아. 그 완치를 민호 씨가 해줬다고. 작년 완치를 해줬다고. 아 그렇죠. 민호 삼촌이 이제 제가 그 당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한참 사춘기 때 막 멋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명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치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호 삼촌이 옆에서 따끔하게 한마디 했죠. 너 진짜 없어 보여 이러면서. 오히려 더. 네. 오히려. 그래서 고쳤어요. 완치됐어요 지금 진짜로. 완치됐죠.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예. 우리 민호 씨가 완벽하게 퇴치를 시켰네요. 네, 정동훈의 네. 완치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김지영 씨, 윤지성 미담을 전합니다. 해외 스케줄 나가면서 입양 가는 유기견 두 마리를 데리고 갔다 왔어요. 오. 진짜 마음 따뜻한 여행이라서 윤지성 팬인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 네네네. 이미 키우는 유기견이 있습니까? 아, 저도 배로가 이제 유기견이고 아, 집에 있는 그 엄마랑 같이 있는 호두도 이제 파양견으로 이제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해외 캐나다 투어를 가면서 그러니까. 그 입양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외국으로 가야 되는데 입양 봉사자, 이동 봉사자를 못 찾아가지고 입양처가 결정이 났는데도 1년, 2년 동안 가족을 못 보러 가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네, 데리고 왜냐면 개만 보내면 비싸니까 사람한테 이제
짐으로 이렇게 실어서 가면 사실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유기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걸 지원하신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그냥 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아니, 아니, 아니. 뭐 저도 사실 막 그날 원래 기자님들도 아무도 안 오시고 그냥 조용히 진짜 제가 그냥 애들만 데리고 가고 싶어서 네. 조용히 갔었는데 이제 팬분들이 오셔서 알려줘. 아니 미담이 알려줘야죠. 민망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엄청 미담이죠 이거. 근데 이게 원래는 지금 처음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동 봉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잖아요. 네네. 비용도 업체에서 다 내줘서 저는 한 푼도 안 들어가요. 그냥 진짜 봉사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네. 아이고 저는 잘 돈 드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를 이 소식을 본인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유기견이나 저희가 사회 문제나 이제 유기 동물, 유기견뿐만이 아니라 뭐 고양이, 강아지, 뭐 유기 동물이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문제나 환경 문제도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모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빌려 쓰는 거니까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는 거랑 이렇게 실천하는 거랑 또 다른 문제거든요. 다르죠. 관심만 있는 거랑은 다르죠. 대단한 겁니다. 네, 아니 아닙니다. 네. 많이 알려줬습니다. 이런 정보를 지금 걸쳐도 들으시는 분들이 알게 됐어요. 네, 네, 네. 이종 봉사가 있다는 것 자체 알게 됐잖아요. 맞아요. 네. 이종님께서 아 지금 보니 장모 치와와 닮았어요 윤지성. 장모 치와와. 장모 치와와는 장모 치와와는 털이 긴 치와와를 얘기해요. 예, 치와와 중에 털이 좀 길고 약간 이렇게 점프 뛰면서 짖는 강아지들 있죠. 이렇게 알랄랄랄 이렇게 이런 강아지들. 점프 뛰면서 짖는 강아지. 지금 개인기가요? 아 개인기였나요? 장모 치와와 개인기? 예예 알랄랄랄 이렇게. 알랄랄랄라. 예예예. 알랄랄. 아 이게 장모 치와와. 아 뭔지 알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자 3350님 윤지성님 핑클 팬이라고 하셔서 우리 핑클 팬들이 모두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네네. 데뷔하고서 핑클 멤버분들 혹시 만나보신 적 있나요? 아 아쉽게도 한 번도 못 만났어 그 중에. 네 제가 그냥 진짜 뭐 주연이나 공연이나 보고 사실 뭐 이제 뒤에서 멀리서 제가 사실 저번에 마마 이제 시상식 때 저희 워너원이 오랜만에 뭉치면서 그때 이제 마마 그 진행자라고 하죠 그분이 효리 누나셨는데. 못 만나게 저희가 산옥을 뜨는 바람에 이제 못 만나게 된 거예요. 사전 녹화를 뜨는 바람에. 네네 사전 녹화를 뜨는 바람에 못 만나게 돼서 근데 아니 열심히 사실 뭐 알려면 알 수는 있지만 아닙니다 저의 힘으로 팬클럽이었어요? 제가 진짜 많이 앨범 다 사고 막 콘서트 보러 다니고 만나야 되는데 네 누나들 보고 싶어서 연예인 한 거거든요. 이거 들으시면 연락 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DM을 남겨보세요. 네네 네, 그래볼게요. 자, 윤지성 정동원 씨 두 분 모두 지금 연기 활동 중인 건 여러분 팬들분들 다 아실 텐데 작년에 너의 밤이 되어줄게로 드라마에 도전을 했고 그날들 썸씽 로튼 뮤지컬 무대에도 올랐습니다. 네네네. 혹시 지금 계획 중인 차기작이 있습니까? 사실 저 뭐 계획은 아직 없고 근데 네. 좋은 작품이 있고 제가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으면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그냥 준비 하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보는 모습도 되게 저 배우가 그냥 찰떡같이 그냥 달라붙더라고요 느낌이. 맞아. 어색하지 않고. 아 감사합니다. 원래 또 저는 사실 연극영화과 나와서 연기를 전공을 했구나. 네 예고 나오고 대학도 다 연영과를 쭉 나왔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연기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앞으로 이제 좀 연기를 내년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당분간. 아, 좋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컬투쇼 보고 계신 감독님들 계시다면. 예예. 예. 윤지상이라는 사람이 예. 열심히 또 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예. 한번 컨택 한번 해주세요. 게스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원군은 드라마 굽힐 수는 없다에 출연했고요. 영화 뉴 노멀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와. 네네. 와, 이게 무슨 영화예요? 뉴 노멀은? 뉴 노멀이 되게 짧은 단편 영화인데요. 네, 단편 영화인데 제가 저쪽에서 나온 역할은 그냥 학생 역할이에요. 네, 학생 역할인데 교복 입고 나옵니까? 네, 교복 입고 나와요. 학생 역할인데 되게 제가 나오는 그 스토리는 길진 않거든요. 길진 않은데 이게 근데 왜? 스포를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왜? 네. 그럼 뭘 얘기를 어디까지 하려는 얘기죠? 그냥 학생 교복을 입고 나오는 학생 역할입니다. 네, 학생 역할이고 교복을 입고 나오고요. 여름에 찍었어요. 예, 네, 그것까지만. 여름에 찍었어요. 네. 여름에 찍었어요. 반팔 교복입니까? 그렇죠. 반팔이죠. 여름에 찍었으니까요. 네. 거기가 반팔에 지금보다 좀 젖살이 있을 때예요. 좀 이게 개봉이 뒤로 미뤄지면서 네.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르는 뭐예요, 이 영화 장르? 조금 공포 느낌. 네, 공포 느낌. 스릴러. 네, 스릴러 느낌이 나는. 네. 당하는 겁니까, 당신이?
오케이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뉴로 이렇게 뉴노멀 예. 그만 삼촌 그만 그만. 자 그럼 드디어 두 분의 장르파괴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유. 먼저 윤지성 씨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말 멋진 송대관님의 그 노래 네. 4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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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자 4비트 네 박자 궁짝궁짝 궁짜라 궁짝 4비트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눈물도 있네. 여러분 박수도 있네 박수도 있네. 같이 불러주십시오. 같이 함께 즐겨주십시오.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궁짝이라네 쿵짝쿵짝 쿵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고비 꺾고 넘을 때 우리 내 사연을 담는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짝 아! 자자 쿵짝 내 박자 속에 아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고비 아까운 남을 깨들어 당당당 아 좋다 아 어떻게 들었어요 전문가로서 우리 정동욱 아 되게 감미로운 그러니까. 느낌이 났어요 예. 근데 이 노래가 이렇게 감미로운 노래인가 싶을 정도 네 감미로웠어요 귀가 또 따셔졌어요 따셔졌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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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트롯 캐롤 느낌이었어요 예. 모자가 너무 두꺼우셔서 아 그럴까요? 아, 뭐 귀가 왜 이렇게 따시지? 오늘 많이 따뜻할 것 같아요 아, 느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노래도 동원군이 직접 불러보신 적 있잖아요 그쵸 이게 미스터트로 팀 미션 할 때 불렀던 노래거든요. 아, 그래서 춤추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들어서. 그래서 제가 또 선곡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미스터 트롯을 군대에 있을 때 봐가지고. 아 군대 있을 때 봤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미스터 트롯 너무 애청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가지고 원픽이 이찬원 씨라면서요. 아, 차, 차, 아 벌써 차, 기사가 차, 거기까지 나.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그게 아니고. 아 너무 맛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네. 너무 좋지만 이찬원 씨라면서요. 아니 그렇죠. 네. 아 그러면 두 번 두 픽이었어요. 아, 네. 두 번째. 아니 그러니까 너무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아, 네. 아유.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찬원 씨가 좋았다는 거. 너무 왜냐면 또 원픽 이찬원 투픽 지금 정동원 씨. 예예. 예. 아, 너무 네. 좋아서 제가. 아. 그래서 투표는 누구 했어요? 그 밤에 했잖아요. 투표가. 저는 아니죠. 네? 저는 아니죠. 아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넘어가시죠. 넘어갔어요? 아니, 제가 동원군 너무 좋아합니다. 예예. 예. 아니, 너무 좋아. 저희가 마지막 4부라 더 이상 넘어갈 데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냥. 맞아요. 4부 끝이거든요. 예예예. 예, 예. 와. 아 오늘 와이리 따시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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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진짜 설레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맞아요. 예. 아. 어땠어요? 아 저의 그 17살
크리스마스 첫눈이 왔을 때가 또 생각이 나네요. 또 네. 그런 추억을 만들어 주는 목소리다 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만 봐도 예뻐 죽겠어요. 사람 숨 쉬는 것만 봐도. 감사합니다. 예. 그 와중에 찬원이 원픽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맛있는 거 제가 사드려야겠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동원 군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경제 관리를 본인이 100% 직접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직접 해요? 네, 그거를 제가 한 이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직접 한지? 네, 딱 그때부터 원래 아버지가 이제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야. 한번 맡겨주세요 해서 아버지가 선뜻 그래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제 제가 막 그 돈을 막 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거 아니까 이제 잘하겠지 하고 네. 완치가 됐으니까 이제 아 그렇죠 완치가 됐으니까 완치. 이제 그렇게 예, 치장하지 않겠구나 해서 준 것 같아요. 와 따로 또 뭐 어디 투자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 요거는 뭐 금융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냥 이제 살짝 경제 전문가를 투자 같은 거 조금씩 해놨습니다. 네. 그래요. 야 대단하다. 벌써부터. 예. 야 벌써부터 뭐 투자를 하고 있대요. 아 이거 말이 돼. 넌 뭐 투자하는 거 있어요? 돈 없어요. 회사 투자를 또 하시고. 아 예, 회사 열심히. 지성 씨는 관리 누가 해요? 저도 제가 직접 해요. 네네네. 우와. 아, 그럼 두 분 다 공부를 따로 열심히 하시겠네요. 관심 있게 뭘 보겠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용어나 이런 걸 외울 때는 처음에 되게 많이 봤어요. 뭐든지 검색해보고 그냥 많이 찾아보고 이제 뉴스를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아하 뉴스를 많이 본다면은 아무래도 그렇지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데 들어간 게 있다. 시간이 좀 빨리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직접 본인 경제적인 걸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치솟고 있는 금리는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거 궁금해요 정말. 금리가 계속 네. 올라가고 있죠. 네네네. 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빨리 나아져야 할 텐데. 아, 네. 정답이긴 해요. 예. 예. 아, 제가 할 텐데. 아, 저희 뭐 다 같이 조금 모두의 바람. 예. 바람이니까 다 같이 버텨보자고요. 예. 공부 많이 했네요. 예. 그래요. 금리가 낮아지길 네. 바라시면 안정화를 찾길 바라면서 네네. 광고를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고요. 광고요. 자, 이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뭔가 씁쓸한 문자가 하나 왔다고 하는데요. 네. 네. 심수빈님께서 이모는 이번 달도 마이너스인데 동원이가 이모보다 낫구나. 동원이 화이팅. 앞으로도 꽃길만 걸어. 마이너스라고. 예, 다들. 네. 자, 이모를 좀 응원해달라고. 네. 마이너스로 하잖아요. 네. 바람불입니다 네. 지금 바람불. 수빈 이모. 네.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일단 무작정 하지 말고 공부를 네. 하고 투자란 말이에요. 심수빈 씨. 네. 그리고, 네. 너무 큰 돈은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네. 유자금으로 하시길 하세요. 바랍니다. 네. 화이팅. 야. 자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니까 인사하고 또 앞으로 활동 계획 좀 알려주세요. 자 지성 씨부터. 네. 오늘 콜트쇼 또 동원 군이랑 함께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요. 12월 24일이라는 곡을 또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성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야호. 동원 군. 네. 이번에 미니 앨범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번 미니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12월 24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따뜻한 방송이었습니다. 네. 네. 밖에는 날씨가 조금 춥지만 그래도 네. 오늘 행복한 하루 남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 네. 후 4시 30분부터 SBS 라디오 너튜브 에라우라는 채널을 통해서 컬트쇼 특집 방송이 생중계됩니다. 저희는 네. 2시간 더 유튜브로 라이브로 2시간을 방송을 합니다. 네네. 출연진이 어마어마한데요. 먼저 오마이걸. 오마이걸. 예. 완전체로 함께 할 거고요. 완전체로 함께 합니다. 그리고 갓세븐의 뱀뱀. 그리고 치키. 치키. 빌리 치키. 빌리 치키. 스페셜 DJ가 또 저랑 2시간을 황철이 더 함께 합니다. 예. 오디입니다. 자, SBS 라디오 너튜브 에라오로 지금 검색해서 키고 네. 계십시오. 네, 곧 시작됩니다. 네. 실시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 많이 선물도 달아주세요. 많이 쏠 거니까 네. 많이 달아주십시오. 자, 윤지성, 정동원 씨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나무라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열띠 고생했어요. 행복하세요.
에러, 에러, 에러.